예, 오늘 그저 여러분 그 처음 총칙 처음부터 보는데, 여러분 그 총칙의 앞부분에는 사실 그 시험에 막 설명할 때는 굉장히 힘든데, 시험에서는 거의 나와야 몇 문제다? 한 문제다,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막그 책을 읽으면, 앞부분은 막책 읽으면 책에 어떻게 한다? 질려버린다, 그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총칙 앞부분에서는 주로 나와봐야 몇 조? 103, 104 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 그 정도 나온다. 그래서 꼭 나오는 거는 몇 조가 나온다? 103, 104 그런 거 하고 기본적인 용어 한번 보는데, 자 그래서 책은 여러분 우리 40페이지부터인데 그지? 책은 그 40페이지 권리변동원인 권리변동의 원인 여기서부터 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 권리변동 원인에는 여러분 그 프린트를 한번 보면,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시험 문제에 잘안 나온다. 시험 문제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했지만 지금은 잘 나오진 않는데, 근데 이제 앞에 있으니까 간단히 살펴보는데, 그 여러분 프린트처럼 거기에 권리변동 원인 하면 몇 파트로 나오냐 하면은 몇 파트로 나온다? 세 파트, 그지? 거기 법률 이제 법 공부하니까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이 되면은 무슨 효과? 법률 효과다. 그치?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가장 목적은 뭐냐면 법률행위라고.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지? 그러면 이런 법률행위는 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요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고.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지? 법률행위는 하면 가면 이제 국어가 돼야 되잖아. 주어. 법률행위는 하면 뭐? 법률요건, 그지? 그럼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계약이 있다고. 무슨 약? 계약. 그 다음에 이런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노?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지?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법률행위는 어떤 걸 법률사실로 하느냐 하면은 무슨 표시를? 의사표시를 법률사실로 한다. 예? 그래서 요 우리가 과학에서 이야기하면 요거는 뭐 분자, 요거는 뭐 원자, 요거는 뭐 물건 이렇게 효과, 그지? 그럼 여기서는 아까 했죠. 법률행위는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요건 하고, 그다음 요건이 있으면 뭐가 발생해야 된다? 효과. 효과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합의한 대로, 계약이니까 합의한 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효과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청약과 승낙으로 인해서 계약 체결하고 나면은 한쪽에서는 무슨 건? 청구권. 한쪽에서는 뭐? 의무. 이게 무슨 효과다? 법률 효과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출제하면 요걸 가지고 내는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갑과 을이 계약, 갑의 집을 누구한테 판다? 을에게 판다. 그럼 갑이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하면 청약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의사표시면서 법률 사실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집 매매 계약은 하면은 어느 거? 매매 계약은 하면 무슨 행위? 법률 행위로서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고. 갑은 그럼 매도인은 어떤 청구권이 있다? 대금 청구권. 그지? 이건 법률 효과. 그럼 대금 청구권이 있고, 갑은 대금 청구권이 있고, 또집 인도 의무. 이것도 뭐? 법률 효과. 그럼 매수인은 어떤 청구권? 집 인도 청구권 하고 등기 청구권 이런 거 뭐? 법률 효과. 그다음 뭐? 대금 지급 의무. 이거 뭐? 법률 효과. 이렇게 한다고. 요거 가지고 내는 거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 있고? 의사표시가 들어 있고, 법률행위 대표적인 거는 뭐다? 계약이다. 하면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는 이건 뭐? 법률 사실이다.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청구권 의무는 무슨 효과다? 법률 효과다. 하는 거. 그러면 법률행위는 이렇게 끝내면 되고, 이 법률행위하고 같이 늘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준법률행위라고. 무슨 법률행위? 준법. 그럼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는 완전히 반대다. 그러면 이 준법률행위도 이런 그 권리변동 원인에서 똑같이 법률행위와 똑같은 지위에 있다고. 어디에?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 이게? 근데 준법률행위는 이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발생한다. 이게? 그거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준법률 행위는 무조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 발생한다. 행위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뭐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셨다. 그래? 아버지가 뭐 했다? 사망했다 하면 사망한 사실은 사실한 뭐 법률 사실이고, 그러면 사망한 사실이 있으면 사망한 사실이 하면 뭐 상속이라는 당연히 어떻게 법률 요건과 함께 효과가 발생한다. 그치? 상속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뭐라는 게 이루어지고, 상속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자식에게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거. 이게 이제 무슨 법률행위다? 준법. 그래서 준법률행위 하면은 오히려 법률행위보다 준법률행위 가끔씩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준법률행위 하면 여러분 단어를 기억하면 된다. 무슨 규정? 법률 규정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그 또 이 준법률행위로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많다.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법률 사실은 많거든. 많은데 이제 주로 어떤 게 있냐면은 그냥 요거는 외워버린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요 두 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또 뭐 사실행위 이런 것들이 많거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이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하고 우리 중개사에서 노는 거 요거. 의사의 통지는 생각을 알리는 거.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말 그대로 사실을 알리는 건데 각종 통지와 승인. 그래서 요거는 의사의 통지는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해오냐면은 무슨 체거? 의체거 이렇게 온다. 무슨 체거? 의체거. 관념의 통지는 뭐 관통성. 그지? 그 다음에 사실행위인데 사실행위 거의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준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아닌 것 하면 요건 무슨 체거? 의체거. 각종 뭐 이행의 최고, 수령의 최고, 끝에 최고 최고 이런 말 붙은 거는 전부 다 무슨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다 하는 거.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면서 무슨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된다. 그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까지 끝낸다. 그래서 아까 저 법률행위는 다시 법률행위는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행위자가 뭐 한대로? 의혹. 그 다음 준법률행위 하면 무슨 규정? 법률규정. 행위자 의혹과 관계없이 무슨 규정? 법률규정. 그 다음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은 무슨 체거가 있다? 의체거, 관통성,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쭉 있는데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그걸 줄여주는 게 선생 책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무슨 요건으로 간다? 법률행위 요건으로 가는데, 거기에, 그죠? 책에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있는데, 무슨 행위 요건? 법률행위 요건이 있는데, 여러분 법률행위 요건이 있는데, 그지? 법률행위의 뭐 요건, 그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있는데, 이런 법률행위 요건은 말 그대로 법률행위가 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법률행위 요건은 크게 네 파트로 나온다. 네 파트로 나오는데, 일반적 승립 요건. 우선적 승립 요건? 일반적 승립 요건. 요 승립 요건은 뭐를 승립 요건이라고 하냐면은,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야 되는 요소.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야 되는 뭐? 요소. 그럼 법률행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 개 있어야 된다. 어디에? 거기, 우리 그 프린트는 없고 책에 있는데 첫째 뭐? 사람. 당사자. 그 다음에 아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대, 너? 그렇지. 의사표시. 요 세 개 있어야 되는 요소. 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 사람. 의사표시. 그 다음 뭐 세 번째 목적 요 세 개 있으면 된다. 요거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이걸 뭐 특별적 승립 요건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럼 시험은 어느 걸 가지고 나오냐 뭐 프린트에 있는 거 어느 거 특별적 승립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적 승립 요건? 특별적 승립 요건 그지? 그럼 특별적 승립 요건은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요물요식 어느 거? 요물요식, 그지? 무슨 식? 요물요식인데, 요물요식.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계약 중에 요물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은, 오케이 하면 계약 승립한다. 무슨 케이? 오케이. 근데, 오케이 외에 다른, 오케이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약정이라 그러거든. 약정 플러스 다른 요건을 갖춰야 승립하는 거, 이걸 무슨 계약이란다? 요물계약. 그럼 요물계약은 대표적으로 잘 되는 게 두 개. 무슨 광고? 현상 광고와 계약금 계약, 그거 두 개.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놓는다, 그게. 현상 광고와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하는 거.
그러면 현상 광고는 우리 발발이 찾아주면 50만 원 줍니다. 이렇게 현상 광고 청약이다. 그러면 이제 그 현상 광고 했는데 천일생이가 봤습니다. 무슨 K? 오케이 해도 성립한다는다. 안 하고 뭐야? 걔를 찾아와야 성립한다. 그걸 뭐라고 그러노? 광고에서 정한 뭐 행위. 행위. 그래서 약정 플러스 요거는 뭐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가 있어야 어떻게 한다? 성립. 그다음에 계약금은 우리 알죠?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그지? 계약금 얼마 합시다? 무슨 K? 오케이 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뭐 해야? 지급해야 성립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요 요물 계약은 요 세 가지 외에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어떻게 한다? 성립하고. 그다음 요식은 요런 거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게. 유언에서는 여러분 내가 죽으면서 유언한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유언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민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방식? 다섯 가지 방식에 갖춰야 유언은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그지? 그 다음에 혼인, 이혼, 입양 이런 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신고해야. 그 다음에 법인 설립에 있어서 뭐 등기. 그래서 여러분 요 요식 행위에서는 잘 내는 거 5번을 가지고 잘 출제하지. 그지? 가장 쉬운 거 요거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가장 쉬운 거 뭐 법인은 뭐가 뭐를 해야? 등기해야 성립한다. 5번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되겠습니까? 예. 5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물 요식. 자, 요게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자, 법률의 요건은 성립 요건과 뭐 효력 요건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성립 요건은 어떤 게 있어야 되는 요소? 그럼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 몇 개? 세 개. 그지? 그다음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에 요물 요식 지금 됐습니까? 예.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다른 말로 유효 요건이다. 여러분 거기 빠졌는데 그지? 위에 껴대 날아가 버렸네. 오른쪽은 뭐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자, 근데 요 일반적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은 무슨 요건? 효력 요건. 다른 말로 뭐라노? 유효 요건이라지. 그지? 요거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만이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사람만이 있어 갖고 되는 게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 맞도록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뭐 유효.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마음먹은 거 이걸 뭐라 그러노? 의사와 밖으로 나타난 거 뭐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어야. 그 다음에 목적만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 확정, 가능, 적보, 그 다음 뭐 사회적 타당성. 무슨 점? 사회적 타당성. 요런 여섯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 외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이걸 뭐 특별적. 여러분 거기 프린트에 빠져있죠? 오른쪽에. 그지? 오른쪽에 뭐라고 적어야 되노? 특별적 효력 요건. 그지? 요 특별적 효력 요건. 그래서 시험은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요 프린트에 있는 거 특별적 승립하고 특별적 효력을 가지고 잘 낸다. 그럼 여기 요 특별적 승립 요건이 아닌 것 하면 뭐 일반적 승립. 특별적 효력 요건이 아닌 것 하면 뭐 일반적 효력. 되겠습니까? 요거는 효력이다, 효력. 요거는 뭐 승립이고. 이건 특별적 뭐 승립. 요거는 뭐 특별적 뭐 효력. 그럼 특별적 효력은 요런 거 갖춰야 이제 유효하게 된다고. 유언에 있어서는 어떻게? 유언자가 어떻게? 사망. 유언에서는 유언자가 뭐? 사망. 그지? 유언자가. 그럼 유언 조심해야 될 게, 유언은 왼쪽에 아까, 유언은 방식은 승립 요건이고, 몇 가지 방식? 다섯 가지 방식. 뭐, 여섯 가지 다 몰라도 괜찮다. 어쨌든 그 방식을 갖춰야 승립하고, 그 다음에 유언에서는 사망하면은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어야 어떻게 한다? 유효하게 되는 게. 무권 대리는 뭐, 무효. 그래서 대리에서는 무슨 권이 존재해? 대리권이 존재해야 유효. 그 다음에 조건에서는 조건이 뭐 한다? 승치. 기한에서는 기한이 뭐,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요 네 개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거든. 그러면 여기서 특별적 효력 요건이
아닌 것 해가지고 어떻게 뭐가 나오냐면은 법인 설립에서 설립 등기하면 뭐 설립 등기지. 설립 등기는 무슨 요건? 특별적 승립 요건이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일반적 승립, 특별적 승립, 일반적 효력, 특별적 효력. 그럼 주로 뭐 왼쪽에는 승립, 오른쪽은 뭐 효력, 밑에는 뭐 특별적 위에는 무슨 적? 일반적. 그렇지. 그거 네 개를 가지고 낸다고. 그래서 그 프린트에는 지금 어느 거 특별적만 나와가 있지. 그지? 그럼 여러분 책에, 그럼 일반적은 기본이거든. 아까 사람, 의사표시, 목적, 이건 일반적 뭐 승리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은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것 하면 뭐 일반적 뭐 효력.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하면은 이것도 뭐 일반적 효력. 그 다음 목적만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하면 뭐 일반적 뭐 효력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다. 그래? 그게 이제 우리 46에서 어떻게 47에 쭉 있는 거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를 한번 해보자. 거기에 그죠? 47페이지.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7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자, 문제에서 동그라미 어디? 효력, 그렇지? 효력이 아닌 것 하면 뭐 찾아야 되노? 효력 반대가 뭐고? 승립 찾아야 그러면 여러분 대리권 존재 특별적 효력, 조건 성취 특별적 효력, 계약금 지급 이거 요물이지. 요물 요식은 뭐 특별적 뭐 승립이지. 그 답 몇 번이고? 3번. 3번은 뭐고? 요물 요식은 뭐 특별적 뭐 승립. 그치. 그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나온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그 프린트도 없는데 요거 한 개 더 추가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요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는 요거 특별적 효력에 해당한다.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다시 무슨 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는 어느 거? 특별적 효력이다. 요거하고 같이 나오는 게 뭐를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요거는 승립하고도 관계없고 효력하고도 관계없다. 단지 행정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는 거 꼭 기억한다. 특히 뭐와 관계없다? 효력과 관계없다. 꼭 기억한다. 이거 뭐와 관계없다? 효력과 관계없다. 효력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나오면 무조건 OXX. 오케이. 그렇게 정리한다. 예. 그렇게 그 정도만 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금방 아까 여기서 그 지금 47페이지에서 법률행위 효력이 핵심 문제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다? 효력이 아닌 것 하면 뭐 찾는 거? 승립. 승립은 다시 두 개 있다. 무슨 적? 일반적 승립 세 개. 사람, 의사표시, 목적. 특별적 승립은 뭐 요물, 요식.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행위 종류로 간다? 법률행위 종류로 갑니다. 무슨 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로 가는데,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된대, 너? 의사표시, 그지?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지? 앞에 굉장히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제 뭐 한 번 정도 돌았고, 그죠? 어떤 사람 두 번 정도 돌았고 이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처음 하는 사람 미쳐버린다, 이게. 왜냐면 새로운 용어가 계속 전부 다 새로운 용어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요 법률행위 종류인데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노? 의사표시, 그지? 그러면 아까 법률행위 대표적인 예가 뭐라 했노? 계약이라지. 근데 법률행위는 그냥 대표적인 이제 주자로 내세우는 게 계약이고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 근데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됐습니까? 무슨 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그래서 한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단독행위.
그럼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무슨냐? 계약.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무슨 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한다. 그지?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분 뭐를 가지고 주로 내냐면 단독행위를 가지고 내지 계약이나 합동행위를 가지고 잘 안 출제 안 한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인데 자, 그러면 아까 단독행위는 몇 개 의사표시? 몇 개 의사표시? 한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지? 몇 개? 한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 한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무슨 행위를 한다? 단독행위를 한다. 그지? 단독행위를 하는데, 이 단독행위는 무슨 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한 개 의사표시가 도달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걸 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도달과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동체 상추 해해치철 해해치철 그지? 다시 뭐 동체 상추 해해치철 그럼 요거는 동의 채무 면제 상계. 상계는 퉁치는 걸 상계를 한다. 채무 면제는 알죠? 누가, 채권자가 누가에게? 채무자에게 돈 안 갚아도 좋다. 그지? 그 다음에 추인. 여러분, 취소권자가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하는 걸 뭐? 추인. 그럼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해지. 해지. 그 다음에 취소. 철회. 이걸 무슨 방 있는 단독이? 상대방 있는 단독이다.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유증 유언유증 그 다음에 권리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하는 거 그냥 앞부분은 여러분 그저이 너무 깊이 있게 할 필요 없다 그냥 나오는 것들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 안 해놓으면 못 맞춘다 뭐 앞에는 이해권 뭐고 필요 없다. 무슨 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단독하면 아까 했죠. 그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의사표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한 개로 되어 있는 걸 무슨 행위? 단독행위 두 개, 계약 여러 개, 합동행위. 근데 이제 주로 나오는 거 그 세 개 중에서 주로 나오는 건 단독행위를 가지고 낸다. 이게. 단독행위는 무슨 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렇게 기억한다. 그지? 프린트 잘 돼 있죠. 그지? 간단하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무슨냐? 계약. 그지? 그럼 요런 안에 요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다? 계약이다. 그지? 전형계약 우리 몇 개 있냐면 15개 있다. 그럼 앞머리 걸자. 외워야 되지, 그지? 매정교, 사소임, 현화, 고도, 조위, 임종, 여행계약. 옛날에는 14개였는데 여행계약이 추가되어서 지금은 몇 개였냐면 몇 개? 15개다 하는 거, 그런 거. 그럼 이제 거기서 만약에 계약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매매, 정력, 교환 그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뭐 임대차와 사용대차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임대차는 유상, 무상은 무슨 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대차는 여러분 나중에 그 가등기다. 우리 저번주에 한 거 뭐, 가담법에서는 비전형 담보. 무슨 담보? 비전형 담보에서 소비대차라 해야 된다. 그지? 그럼 대금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대차가 아니다? 소비대차가 아니다. 그렇지. 그럼 대금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가담법 어쩌고저쩌고 하면 맨 끝에 스스로 가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막 그런 거 현상 광고, 그지? 그거 기억하고. 나머지 건 안 해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 계약은 민법에 있는 몇 개? 15개고, 민법에 없는 계약을 무슨 계약? 비전형 계약이란다. 그지? 그럼 비전형 계약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 경계. 무슨 게? 경계. 경계는 여러분, 그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인데, 요거는 뭐냐면 500만원 빌렸다고. 아까 구채무는 뭐하고?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뭐 발생하는 계약이라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500만 원 빌리고 계약서 써줬다. 돈이 더 필요하다. 300더 빌려주면 500 계약서 어떻게 버리고? 찢어버리고 얼마? 800짜리 적어줄게. 그게 무슨 게? 경계. 되겠습니까? 예. 그거 무슨 게? 경계. 그럼 경계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동시이행 항변권의 소멸. 무슨 항변권? 한 개 적어 놓는다.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하면 무슨 게? 경계. 요거 한 개밖에 없다.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에 나온다.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 나오면 무슨 게? 경계. 나머지 몰라도 관계 없다. 거기에서 딱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 요거는 아까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아까 좀 어느 거? 아까 우리 현상광고, 계약금하고 요 대물변제. 요 세 개. 무슨 계약에서 나온다? 요물계약 할 때 나온다. 다시 경계는 어디서 나온다? 동시행 항변권 소멸하면 무슨 게 답한다? 경계. 그지? 그 다음 공탁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우리 계약법 하고 하니까 훨씬 편하죠, 그지? 계약법 저번 달에 했잖아, 그지? 그래서 요 공탁은 기억 안 나죠? 공탁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하면 무슨 탁? 공탁.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그 새까만 거 해놨잖아요. 합의 해제와 해제 계약. 다시 뭐? 합의 해제와 해제 계약은 요거는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두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계약을 없애는 걸 무슨 제 해제 했죠 저번에 그지? 근데 두 사람이 야 계약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K 오케이 그걸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해제 계약 같은 말 요거 계약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내는 것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약 찾는 거 계약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뭐 찾는 거 단독행위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주로 이제 계약이 아닌 것 이렇게 안 나오고 됐습니까?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그 뒤에 합의 해제와 해제 계약. 왜? 해제는 단독행위다. 아까 해해 치철 동초 했잖아요. 예? 예? 해해 치철. 어? 어. 해해 치철 했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그 해제 해지는 단독행위인데 요거 뭐 합의 해제와 해제 계약은 뭐 계약이다. 그렇게 나온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 다른데 여러분 뭐 모의고사 이런 거 치면 41번에 딱 나오는 게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한 볼 거 없이 뭐 찾으면 되노? 합의 해제와 해제 계약. 그렇지. 그렇게 나온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무슨 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거든. 여러 명 여러 명. 그래서 여러분 사단하고 재단하고 완전히 반대다. 아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 합동행위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주소가 어디고 무슨 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잖아, 그지? 그럼 법률 이 종류라고 하면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 나누거든. 자. 법률행위 종류인데, 자, 의사표시 개수의 개수를 가지고, 나는 뭐, 한 개, 뭐, 단독행위 두 개, 계약 여러 개, 뭐, 합동행위, 이렇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효과 발생에 따라서, 나누면 뭘 가느냐면은, 우리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와,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채권행위는 어떤 거냐면은 계약을 가리킨다. 무슨 약? 계약. 여러분 계약이다 하면 우리 이제 알고 있지. 매매하면은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러면 안 된대죠, 그지? 매매는 무슨 약? 계약. 계약하면 그때 뭐부터 해야 된다? 약정. 그치? 그래서 채권행위 찾아라 하면 그 계약이 있는 거 찾아온다, 그지? 그럼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이행해야 되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이지. 주고받는 것 자체가 매매가 아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무슨 문제? 이행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 남긴다. 그지? 그 다음에 물권행위는 등기.
또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인데 요거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예? 되겠습니까?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하면 끝난다.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준물권행위는 물권이 아니면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걸 무슨 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뭘 요소로 하고 어사표시, 준법률행위는 무슨 규정? 법률규정. 그것처럼 됐습니까? 거기서 이제 법률행위를 막 공부할 때는 법률행위 하지만 시험에서는 무슨 법률행위 가지고 잘한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규정? 법률규정 하고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된다. 많은데 제가 확 줄여버렸단 말이지. 그처럼 준자 붙은 건 무조건 시험 랭킹이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러면 물권이 아니면서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는 거 세 개 있다.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채권 양도. 무체재산권 양도. 요 채무 면제. 요 몇 개 있다? 세 개. 세 개는 무슨 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 그래서 이 준물권행위도 요 채권 양도,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지금 1억 받을 거 있다고. 채권. 근데 갑이 친구 병에게 야, 내 을한테 1억 받을 거야. 내 대신 너가 1억 받아라. 무슨 K?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하면 되노? 오케이 하면 되지. 그다음부터 이 이전 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양수인이 채무자에 가서 받고 안 받고 누가 알아서 하고? 양수인이 알아서 하고 자기들끼리에서는 자기들끼리 다른 건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 자꾸만 넓혀서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케이만 하면 끝나노? 오케이 하면 그러면 채권자는 이행할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럼 누가 알아서? 양순이 알아서 받고 안 받고 알아서. 그게 이제 채권 양도, 무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거 돈 안 갚아도 좋다. 끝나노지. 이행할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공통점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 이걸 처분행위다. 이렇게 한다. 무슨 행위? 처분행위다. 이렇게 하고. 그지? 그럼 요거는 무슨 문제 남기노? 이행의 문제를 남기니까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부담행위다?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뭐냐, 뭐가 나오냐면 항상 아까 여러분 요 앞부분에서는 상대적인 거. 아까 성립이 아닌 것 하면 무슨 역? 빨리. 효력. 효력이 아닌 것 하면 뭐? 성립. 이렇게 나왔잖아. 아까 문제 봤잖아. 맞배기. 그럼 여기도 아까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뭐? 단독행위. 그지? 근데 거기선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계약 나오는데 아까 딱 정해져 있댔지. 무슨 해제? 합의야, 이제 해제 계약. 그지? 그냥 해제는 단독행위단 말이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의무부담 행위는 무슨 약? 계약. 아까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종 하고 그 다음에 유인 계약. 그거 가지고 낸다고. 하든지 아까 그 합의 해제, 해제 계약.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계약. 의무부담 행위는 무슨 약? 계약. 그 다음에 다음 중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행위인데?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 어느 거 나온다 빨리? 처분행위인데 어느 거 나오냐면 요거 나온다고. 준물권 행위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꼭 잘 나온다. 요까지.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가서 책으로 가서 책 49페이지 몇 페이지? 49페이지 그 밑에 3번 출연과 비출연 가끔씩 내온다. 여러분과 출연과 비출연은 뭐냐면은 됐습니까? 출연에서는 어느 것 동그라미 해야 되냐면 감소와 증가가 같이 나타나. 한쪽은 감소하면 한쪽은 뭐가 나타나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소만 있거나 증가만 있거나 감소와 증가가 전혀 안 나타나는 건 뭐? 비출연. 그럼 자 여러분 자 고개 들고 매매는 출연이지. 매매는 유상이면서 출연이죠. 매매는 매도인은 뭐? 감소.
재산이 감소, 매수인은 뭐 증가, 매매는 유상함, 유상상함은 뭐 유상, 출연 비출연하면 뭐 출연. 자 정여는 유상무상하면 뭐 무상, 정여는 뭐 무상인데 출연 비출연, 출연이다 조심해야 돼. 그거 정여 잘 나온다. 정여는 여러분 정여자는 뭐 감소, 수정자는 뭐 증가. 그거 정여를 가지고 잘 낸다. 나왔다 하면은 정여는 무상이지만 뭐다? 출연. 그 다음 비출연은 여러분 어디가 있는 비출연은 이런 증가 감소 이런 거 안 나타나거나 증가만 있거나 감소만 한쪽만 나타나거나 하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49페이지 맨 밑에 무슨 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 수용이 그 두 개만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요식 불요식 그런 건 여러분 보면 한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로 가느냐 하면은 자 무슨 행위 목적, 법률 행위 목적 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법률 행위 목적에서는 앞부분에 내용 많아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몇 개다? 한 개고 그 다음에 몇 조 난다? 103 그거 아니면 되는데 왜? 어? 요거 아까 딱 책내 이제는 앞에 내용 들었으니까 요거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계약,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준물권행위, 그지? 그거 나온다고 딱 나오는 건 문제가 이해해서 맞춘다 못 맞춘다 절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 비출연 하면 뭘 가면 된다? 정여. 정여는 무상이지만 뭐다? 출연. 매매도 뭐 출연, 매매는 유상이지만 뭐 출연, 그치? 비출연은 아까 무슨 권 수여, 대리권 수여, 소유권의 포기, 그치? 그런 거,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그다음 법률행위 목적인데 무슨 행위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인데 법률행위 목적은 아까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 네 개를 가지고 낸다, 이게. 요 사회적, 자, 확정은, 확정 가능은 언제까지 확정되냐 하면은 장래에. 무슨 내에? 장래에. 장래라는 것은 무슨 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 가능하면 된다. 무슨 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 가능하면 되는데, 자 다시 확정 가능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 그지? 자 하는데 요 확정은 그러면은 이제 승립 시에 확정될 필요 없고 됐습니까?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 가능. 승립 시에는 뭐, 그럼 승립 시에는 확정될 필요 없고 확정돼 있지 않아도 되고 승립 시에는 적어도 확정할 수 있는 뭐 방법과 뭐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요거 시험 문제. 요거 나중에 판례할 때도 잘 나오는데 요거 승립 시에는 적어도 뭐 확정할 수 있는 뭐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 방법과 뭐 기준.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 52페이지 맨 밑에 판례. 그거 잘 나오는 판례다. 몇 페이지? 52페이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체결 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체결이라는 건 승립 시에 확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뭐, 방법과 기준. 그러면, 체결할 때는 뭐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 방법과 기준. 그런 단어 꼭 기억한다, 그래?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에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 불능을 가지고 낸다. 무슨 능? 불능. 그치? 오른쪽 가면 가능에서 이제 뭐를 가지고 낸다? 불능. 그치? 불능에는 여러분 저기 자, 그 프린트로 가서 법률의 목적에서 무슨 능? 불능. 불능에는 두 가지가 있지.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러면 여러분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언제를 기준하냐면 계약 성립을 기준으로 성립 전의 불능은 무슨적 원시적 성립 후의 불능은 무슨적 후발적 이렇게 한다. 예? 그럼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불능이다 뭐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후발적 불능은 여러분 유무효는 언제로 그러냐면 체결할 때를 기준하거든. 체결할 때 가능했다 그럼 유효 나중에 불능이 되었다 뭐 유효 유효인데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 다시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럼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이런 원시적 불능에 이런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계약 체결 상의 과실 여러분 계약 체결 상의 과실은 특이한 손해배상 어떤 손해배상? 특이한 손해배상. 그죠? 이미 집 불나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믿었던, 어쨌든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상대방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익, 손해배상. 그거 계약증이에요. 그래서 계약법 알면 이거 설명할 게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담보 책임에서 계약 체결했는데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예를 들면 100평이라고 샀는데 몇 평이라고 샀는데?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처음부터 몇 평 없었노? 10평. 그걸 여러분 수량 부족 일분 멸실 담보 책임. 뭐 그런 계약은 뭐하다? 유효. 꼭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가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고 일부가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아까 좀 100평이라고 샀는데 측량해보니까 몇 평밖에 안 되더라? 90평. 몇 평부터 처음부터 없었다? 10평. 그치, 그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래서 요 일부 원시적 불능이다구나.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여러분, 채무자 귀책이 있는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불능? 이행 불능. 그치? 여러분, 계약 체결할 때는 이건 이행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치? 자, 근데 채무자의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되는 거 대표적으로 무슨 매매가 있노? 이중 매매가 있지, 그.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일단 계약으로서는 뭐하다? 유효. 자, 요거, 예, 봅니다.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유효.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주고, 아직 잔금 안 준 상태에서 누가? 병이 3배로 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해 줬다.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그지?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여기서는 병. 갑은 을에게 이행 불능. 을은 계약을 무슨 제? 해제 플러스 뭐? 원상회복.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원상회복 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이익? 아, 이행이. 계약 체결 사이 과실만 무슨 이익? 신뢰. 요거는 무슨 이익? 이행이. 그치? 손해배상 꼭 기억한다. 요거.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한다.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을은 갑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을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거. 그 다음에 어쨌든 요 채무자 매도인.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매도인이 자기야 돈 더 받기 위해서 병약에 팔았던 병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치? 자,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은 여러분. 자, 매도인. 인천에 있는 매도인. 인천에 있는 뭐 누가 매도인이 누구에게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자 배를 인도하기로 했다 며칠까지 27일 배를 띄웠다 25일 며칠 26일 어디에서 목포에서 무슨삭 폭삭 이거 위험부담 그럼 어쨌든 매도인은 잘못 없이 불능됐다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 뭐만 없어졌다 배는 누구?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그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한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그거. 채무자는 누굽니까? 매매에서 채무자는 누굽니까? 항상 물건. 누구? 매도인. 매도인은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목포에서 폭삭. 이행하다가. 약속 못 지켜도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고 해제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위험부담 공부하면서 위험부담이다라고 딱 판단되면은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지? 그래서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원시적 불능 문제 삼는 거 몇 개? 두 개.
후발적 불능 문제 삼는 거 몇 개? 두 개. 후발적 불능은 위원대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무슨 부담? 위헌 부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후발적 이런 불능은 무조건 무효다. OX, X 불능 중에서 무슨적 불능은 후발적 불능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적법으로 가는데 적법은 여러분 이제 그죠? 저도 강의하기 훨씬 편하다. 우리끼리 하니까. 누구끼리 하니까? 우리끼리 하니까. 처음이 없으니까. 그지? 자, 그다음에 그 적법. 무슨 적? 적법. 적법은 적법에서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은 두 개로 나온다. 다시. 자, 프린터 책 왔다 갔다 할 때 잘 빨리 와야 된다. 그지? 자,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죠? 강행 규정은 몇 개로 나온다? 두 개. 강행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나오는데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뭐? 무효. 그래서 효력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약. 그러면 법 규정과 다른 약정하면은 위효 무효? 무효. 그렇지? 특약할 수 없고 무슨 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이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러면 여러분 단속 규정은 국가가 정한 거를 효력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고요. 국가가 무조건 이대로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국가가 이대로 해야 하는데 국가가 정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무효가 되면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럼 국가가 이대로 해 했는데 그대로 안 해도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것. 근데 국가로부터 단지 제재만 받는 것. 이걸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치? 그럼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그럼 주로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 법에서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 이건 전부 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다시 법에서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는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럼 법에서 이대로 해라고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만 꼭 그대로 안 해도 유효한 건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인데 단속 규정은 주로 뭐 행정상의 법규. 무허가 영업행위, 무허가 신축행위 하고 그 다음 대표적으로 이거 단속 규정 잘 내는 거 중간 생략. 단속 규정 나왔다 무슨 생략 나온다? 중간 생략. 그럼 단속은 잘 내는 게 뭐,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무허가 신축행위. 단속 규정으로 잘 내는 게 무허가 신축행위. 그 다음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또 하나 세금. 세금은 거의 100%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은 뭐 하더라도 위반하더라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하는 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은 법 규정과 다른 특약. 약정하면은 법 규정보다 뭐가 우선한다? 특약이 우선하면서 특약이 그대로 뭐 한 거? 유효한 거. 이걸 무슨 규정이란다? 임의 규정. 그지? 그럼 임의 규정은 꼭 법대로 할 필요 없다. 법대로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럼 임의 규정에서 그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대리 뭐 계약에 관한 거 거의 계약법 거의 대부분 임의 규정. 유치권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도 유치권 승립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치? 자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여러분 딱 임의 규정에서 제일 잘 내는 거 어느 거고? 아까처럼 여러분 이게 요거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가 하면 처분 행위 하면 무슨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세 개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아까 단속 규정 하면 딱 되라. 무허가 중간 세금 그치 그거 기억해라. 오늘 프린트 하는 거 굉장히 요약 그죠? 제가 굉장히 많이 쳐버렸다고. 뭐 버렸다? 쳐버렸다고. 없애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앞부분은. 그래서 여기 임의 규정은 잘 내는 게 거기에 비용 100% 임의 규정 비용 하고 그다음 대리 가지고 잘 낸다. 그럼 만약에 대리와 뭐 대리권 제한 대리 어쩌고 저쩌고 대리 나오면 무조건 100%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자, 적법 가능해서는 뭘 가면 된다? 불능. 불능에는 몇 개가 있다? 두 개.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몇 개? 두 개. 후발적 불능 몇 개? 두 개.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전부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일부 원시적 불능 뭐?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후발적 불능 두 개. 무슨 불능? 이행 불능과 위험 부담. 채무자 잘못. 이행 불능. 채무자 잘못 없는 거. 위험 부담. 지금 내일 시험 치면 오늘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적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몇 개? 두 개. 무슨 규정과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은 무조건 법대로 위반하면 뭐? 무효. 단속 규정 무허가 중간 세금.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마다 유효. 단지 국가로부터 제재만 받는다. 그 다음에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다른 약정하더라도 그대로 마다 유효. 대표적인 게 비용과 대리. 그치? 그런 거. 그 다음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 임의 규정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그게 이게 돼 있어야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확 올라간다. 뭐. 이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문제 풀이 가지고 해가지고 합격하겠다. 택도 없다. 뭐도 없다? 경상도 말로 뭐 없다? 택도 없다. 예. 뭐 3개월 바짝 했고 합격했다. 택도 없다. 해보면은 옛날에 뭐 공부한 흔적이 있거나 거짓말 하는 사람 많다. 여러분도 합격하고 나면은 1년 넘게 공부해서, 1년 공부해서 이러면은 그 고객이, 아, 이 중개사는 진짜 좀 약간 불안해야 한다. 왜?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한 2, 3개월 빠짝인 사람, 그런 사람은 법을 아는 게 없다. 뭐 하는 게 없다? 아는 게 없다고 시스템을 모른다고. 근데 무슨 거짓말인데, 근데 고객은 그런 걸 좋아한다. 무슨, 빠짝했더니, 아, 그럼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니, 안 그렇다. 거짓말. 적법은 무슨 규정? 제목 보고 적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지? 그 다음 사회적 타당성은 몇 조? 103조와 104조. 아까 시험은, 아까 여기서는 나오는 그 법률행위 종류를 가지고 내든지, 종류에서는 아까 요거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 처분행위인데, 물권과 준물권인데, 아까 뭐, 준물권.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무슨 행위?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주로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냐? 계약. 대표적으로 합의해제, 해제계약.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딱 정해져 있다고. 배운 것 중에 나온다고. 60점인데, 선생이 해준 것만. 요거. 업무가 아닌 것 하면 뭐, 준물권이 생겨 살린다고. 처분금,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약? 계약.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된다. 여기서 한 개. 많이 하면은.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두 개 해서 많이 나오면 세 개. 몇 조? 103과 104. 그지? 몇 조? 103과 104. 그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